방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학예 강화 훈련 기간 중입니다. 10월 달에 있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력들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한 선수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 끼 식사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학인 거잖아. 딴 애들은 다 놀고 있잖아. 방학이 제일입니다. 건물이 생겼네. 이거 뭐예요, 거기? 여기 기숙사입니다. 예, 올림픽 스포텔이라고. 저기 세탁기가 한 층에 네. 세 대씩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조준현, 조준호랑 싸웠던 기억이. 아, 네. 이거 한번 예. 의뢰서를 좀 작성을. 치가. 설마 치느님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치킨이야 무조건 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 치킨은 뭐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보현이 형이 시켜줄 수 있지. 그죠. 네. 한번 보세요. 예.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딱 맞는 내용. 와 대박이다. 네. 와 걱정하신 게 뭐였죠? 우리 그거 칼로리나 이런 거 챙겨야 되는. 학교 급식은 원래 그 단탄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나 되게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치팅데이. 와. 그럼 이거가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은. 오네. 아무래도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는 수분을 좀 빼게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물을 못 마시고 이제 입으로 이렇게 헹구고 뱉고 막 이렇게 많이 서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으면. 야, 안녕하세요. 3대 몇 치는데 그거 입었어요? 와 진짜? 와. 뭘 친다고?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다 해서 무게를 500 이상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저거 브랜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500이라는 게 뭐예요? 500kg? 500kg. 데드를 몇 쳐요? 데드 와. 190원을 든다고? 이야 야, 난 20kg도 잘 못 드는데. 야 오늘 그래 잘 됐다 물어봐 먹고 싶은 그래, 거 그래 오늘 치팅데이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야 500부터 얘기해봐 치팅데이니까 아무거나 그냥 덮밥 뭐 야 소박한데? 소박한데? 그 정도는 껌이지 뭐 먹고 싶어? 어? 마라탕? 마라탕? 아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마라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해요 그래? 네 마라탕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련하고 예 나중에 예. 또 열심히 드네요 나 더운데 형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아주 좀 특이한 종목인데 그 세팝 타크로라는 알아요 알아요 예 우와 우리 저 처음 봐 이런 데 있었구나 보자 예. 처음 봐 예. 나 공으로 한 줄 알았는데 공이 아니고 어우 딱딱하네 오, 야, 잘한다. 와. 스파이크 한 번. 스파이크. 와. 와. 지렸다, 와. 군대 가면 최고였는데? 군대 가면 이쁜 것 같겠다. 아, 잠깐. 아니, 근데 훈련 중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오늘 치팅데이로 저희가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드릴 수 있거든요. 좀 제일 먹고 싶은 메뉴가 뭐예요? 치킨? 치킨을 요즘 못 시켜 먹나? 못 시켜 먹게요? 아 진짜?
치킨 말고는 만약에 또? 소? 야, 구워 먹는 소고기 이런 걸 먹고 싶은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크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태커인가 봐. 예, 예. 와, 저도 맞춰보래. 군대 가면 진짜 이쁨 받을걸? 진짜? 여기 복싱장인데. 오, 우연아. 오. 니후배들이다, 니후배들. 왜 하냐고도 물어보고 뭐 사람 때리는 게 재밌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는데 복싱은 룰이 있는 하나의 스포츠고 싸움은 룰이 없고 감정적으로만 하는 그런 게 싸움. 이 냄새, 이 냄새. 형님, 이 냄새, 이 냄새. 옛날 기억나세요? 네, 똑같네요. 완전 그냥 샌드백 추가된 거 말고는 똑같아요. 진짜 미래. 아. 이렇게 몇 세트 쳐? 그냥 종이라는 거야. 형이 좀 멈춰줘. 죽겠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설정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뭔가 오. 선배님, 선배님. 알고 있었어요? 보현이 형이 여기 출신인 거? 네. 아, 진짜. 아. 혼자 여자 선수. 예. 오. 대단해요. 딘딘이랑 싸우면 이기겠죠? 웬만한 남자는 다 이기죠. 딘딘이를 한 번만 올려보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나라 인재인데 또 안 돼, 안 돼. 아, 다칠까 봐. 아, 또 올라가, 사람 없어. 하나 없어도 돼. 한 번만 올라가. 아니, 시간이 없어. 느낌, 링 올라갈 야, 느낌만 한 번. 이것만 쳐볼까? 네. 사람 없어도 돼. 아니, 느낌만 한번 링에서. 저 좀 치거든요. 이렇게 탁. 맞아요, 탁, 맞아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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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근데 사실 주먹은 저도 일가견이 있긴 한데. 동부이천동 망치 망치 망치라고 동부이천동 망치. 일단 자고 싶으면은 딱 이거 한 방이면 3일은 자. 올라가서 그럼 끼고 때리지 말고. 네. 때리지 말고. 아, 시원하게 때려 괜찮아. 유빈이 어차피 주방이 없어도 있으나 오케이. 서현아 주먹 뻗지 말고 맞기만. 아니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 괜찮아. 이천동 망치 얼마나 뿅 망치인지 근데... 보여줘. 막 그냥. 자, 인사하고 빠지고. 박스! 인사.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제 편이라며! 아우, 야, 진짜 세게 때려! 잠깐만. 아우, 야,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 잠깐만. 저게 뭐야? 야, 망치! 아, 어, 저 세게 때리네. 어, 미안해, 미안해. 아우, 미안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너 씨. 아, 아예 약하게 그냥 친 거죠? 안 때린 거지, 아예. 어, 근데, 오, 씨, 묵직해. 아, 근데, 아, 잘 치네. 응. 걔 100까지 있으면 어떡해. 1.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숨 좀 고르고 올 동안 보현이 형이 샌드백 좀 치는 거 보여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고. 잠깐 숨 좀 고르고 와요, 숨 좀. 다시 가봐. 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찐대요, 보현. 또한 6입니다. 네. 다시 걸려서 다운! 아, 지금은 잠시 왼쪽에 화질을 지우시겠습니다. 아, 야, 치는 거 좀 보여줘. 아, 근데. 어, 그래? 야. 거기다. 야, 별로 안 끼고 싶은 애들이. 이게 제일 안 나는 거야. 어우, 이 냄새야. 해볼 일 없는데. 오. 계속 이거 한 거야. 와. 야, 죽겠다. 박수. 와.
야, 쟤한테 맞으면 죽겠다. 오늘 또 쫄아버렸다. 형 여기 그냥 기강 좀 잡고 있어요. 야, 먹고 싶은 거 좀 물어봐. 일로 와봐, 얘들아. 아이, 학생들 일로 와봐. 제가 운동할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건 사실 체중 조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기류를 아마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늘 치팅데이거든요. 치팅데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육류를 먹고 싶어하네. 대통령 배를 시합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회복 훈련이라 여러 가지를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거든요. 다행이네. 열심히들 해. 우리가 대신 맛있는 거 준비해 줄게. 아, 수고 많으십니다. 땀 흘린 모습이 멋있다. 파이팅! 저도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선택을 했지만 뭐 메달, 입상 모든 걸 다 거기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니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얼마나 고된지 아니까 조금 안타깝다? 안쓰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기 하면 아이스박스에 저기 하면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가면서 하나씩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철빙아, 인절미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고 가요. 아니 있잖아. 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어머니 잘생겼다. 비빌. 누나. 맛있게 먹어요. 에이, 왜 그래. 복싱부네. 복싱이네. 아이, 형, 복싱인데 저희 레몬 두 개씩 넣어주세요. 복싱이요? 네. 보다 많이 없어. 많이 먹어. 야, 너는 무슨 급이야? 38? 38kg급이면 스몰이야? 핀이야? 무슨 급이야? 핀? 이제 그렇게 말 안 하나? 야, 너 많이 먹어야겠다. 올려야지, 체급. 많이 먹어?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복싱? 많이 먹어. 더 가줄게. 나 정훈이 형사였으면 좋겠다. 아니 혼자 하면 힘들지 않나? 혼자 여자면 힘들지 않나? 잘해줍니다. 잘해줘? 다행이다. 14명이나 되면 야 개인적으로는 전 복싱이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제 솔직히 그지? 새벽도 빡세고 오후도 빡세고 육상부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뛰고 그지? 그지? 엄청 뛰고 아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사람 얼굴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이야, 맛있어. 수고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오늘도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진짜. 많이 먹어. 힘든 거 없어? 예? 힘든 거 없어? 빨리. 그지? 아, 새벽에 몇 개 뛰어? 그냥 지속주 8-7개. 대단하다. 아. 개인적으로는 복싱에서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거기가 제일 힘들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고 제일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 했던 곳이라서 그런 모습들 보니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된지 아니까 조금 안쓰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았던 건 이건 있어요. 그 고된 시간 속에서 이겨내고 했던 것들이 정말 좋은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에 좀 든든한 것들이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일단 좋은 실업팀 일단 들어가서 경기 많이 이기는 거입니다. 국가대표 제 라이벌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이기고 이제 1등을 하는 게 올림픽 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대표로 돼서 태극마크로 자신 있게 한번 올림픽 나가보고 싶어요.